프리수어 시작하겠습니다. 아, 대명사 파트, 그래머 타파 1, 실전 테스트. 1번, 다음 빈칸의 국토를 알맞은 것은 She'll listen to music for 뭐뭐뭐 이러고 있고요. My school bag is very old. I want a new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She'll listen to music for 1 hour. 그다음에 My school bag 시작. My school bag is very old. I want a new one. 이 문제의 의도는 똑같은 원이 쓰였죠. 하지만 같은 뜻이 아니죠. 그렇죠? 자, 첫 번째 문장의 원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1이란 뜻이죠. 하나란 뜻이죠. 하지만 여기에 원은 원이 아니죠. 그렇죠. 뭡니까 얘는? 뭡니까? back 대신 온 거죠. 그렇죠. 그렇죠. My school bag is very old. I want a new bag. 그래서 이 원을 보고 뭐라 그런다? 이 원을 보고 뭐라 그런다? 대명사라고 한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원은 이와 같이 1이란 뜻도 있지만 앞에 나왔던 어떤 물체와 종류만 갖고 다른 것을 얘기하는 대명사로 쓰인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문제가 1번 문제입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Sora introduce 어쩌고저쩌고 이 문제 많이들 틀렸던데요. 내가 봤을 때 틀린 이유는 이 말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몰라서 틀리는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있는 거 무슨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오케이, 이 소라 이건 뭐예요? 소라야 라고 소라를 뭐 하는 거예요? 부르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소라라는 애가 여러분들 학교에 전화가 왔어. 그럼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데리고 올거 아니야, 소라를.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소라한테 소라야 이렇게 하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얘는 주어로서 이 자리에 she로 온게 안만 길어봤자 얘는 뭐로 바꿀 수 있니? she요 하면 안 되는 거죠. 얘 맞죠? 얘는 뭡니까 지금? 호명하는 거죠. 호명.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introduce 뭐 to us야? introduce 그렇죠. introduce yourself to us죠. 소라야 introduce 하렴 명령문인 거죠. 그렇죠? 소개해라 누구를? 네 자신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명령문의 특징은 주어인 뭐가 생략됐다? 주어 뭡니까? you죠. 명령문의 주어는 you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소개해라 누구를 네 자신을 우리에게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화입니다. A가 뭐라 그래요? Can I help you? 도와달라는 거야. 도와주겠다는 거야. 그렇죠.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했죠. Can I help you? 그랬더니 B가 뭐래요? Thanks, but I should do it. 그렇죠. I should do it. 왜안 써줘? I should do it myself.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고맙지만 그러나 나는 그것을 해야만 한다. 어떻게? 내 스스로. 그렇습니까? 생략할 수 있죠. 무슨 적용법? 강조적이죠. 그렇습니까? Okay, yourself, 생략할 수 없죠. 생략할 수 없죠. 왜? introduce의 무슨어? 목적어죠. 소개해라. 누구를? introduce 뒤에는 whom에 대한 대답을 왔죠. 누구를 소개할까요? 네 자신을 소개해라. 목적으로 왔죠. 그래서 답은 4번인가요? 그 다음 계속해서. 딱 보니까 뭐 대명사 배우고 있는데 이새 쭉 밑줄 서 있습니다. 그렇죠? It's now it is Christmas. 그래서 it은 그것이죠, 이거? 그렇죠, 이거 그것이란 뜻이죠? 그렇죠, 이거 그것이 아니고 뭐다, 이거? 비인칭이죠. 근데 비인칭에서 좀더 가보면 얘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날씨 얘기하고 있죠.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눈이 내립니다. 이거 있죠? 어디서 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이거? 어디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weather forecast에서 들을 수 있는 말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weather forecast가 뭐겠어요? 일기해 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눈 내립니다. It's snowy. 언제? This Christmas.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눈이 내립니다. 이거 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What day is it today? What day is it today?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It's Friday. 오늘 며칠이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네가 오늘 며칠인지 궁금하면 내가 뭐라고 물었어야 돼? What date is it? 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알죠? 오늘 며칠이니?
What date is it? 오늘 무슨 요일이니? What day is it today? It's Friday. 마찬가지 비인칭 주어고요. 그 다음에 요일이나 날짜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읽어볼까요? Let's go right now. It is dark. 됐습니까? 그래서 이 it은 뭐한 녀석이에요? 비인칭이고요. 이런 걸 보고 밝음과 어두움을 얘기한다 했죠. 밝음형, 어두움, 명암을 얘기하는 거죠. 예, right now의 뜻은? 그렇죠. 지금 바로 즉시란 뜻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right now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자꾸 같은 표현을 만나봐야 되겠어요. right now하고 같은 표현은 이런 게 있죠. 그렇죠? 됐습니까? 즉시 at once. 됐습니까? right now. Let's go at once. Let's go right now. 바로 지금 갑시다. It's dark. 어둡습니다. 그럼 4번 읽어볼까요? Mom cooks 불고기. It is delicious. 그렇죠. 엄마가 뭐 하십니까? 불고기를 요리하시는데 it은 그렇죠. 불고기 대신 맞죠. 그렇습니까? 그냥 불고기라기보다는 앞에 나왔던 걸 다시 얘기하니까 뭐? 더 불고기. 그렇죠. 일반적인 모든 불고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특정한 불고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엄마가 요리하신 그 불고기니까 얘는 더 불고기 대신 왔죠. 그러니까 얘가 답이네요. 얘를 보고는 뭐라 그런다? 인칭 대명사. 인칭할 때 인자가 사람 인자니까 인칭 대명사는 사람만을 가리킨다라고 해서는 안 돼요. 알겠습니까? 사람이나 어떤 물건 대신 다시 쓰는 걸 보고 인칭 대명사라고 합니다. 오케이, 가끔씩 데이를 사람이 여럿이 쓸 때만 써야 된다라고 착각을 하시고 있습니다. 데이는 사람이 여럿이 쓸 때도 쓸 수 있지만 어떤 물건이 여러 개일 때도 데이를 쓰죠. 오케이, 그 다음에 5번 읽어볼까요? It is 2 miles from here to my school.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비인칭 주어인데 뭐야? 비인칭 주어인데 뭐를 얘기하는? 그렇죠, 거리를 얘기하는 거야. 키보드가 있었습니다. 저 거리를 얘기하는 거고. 어디 갔지? 넌 누구냐? 그래서 마찬가지 비인칭 주어이고 그 다음에 거리를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자 1, 2, 3 잠깐 정리. 그래서 몇 번? 2번 몇 번? 2번 왜 틀렸어? 조라야 그치? 뭐 셀프 아니죠 여기에. 자 만약에 여기에 그러니까 만약에 허셀프가 오고 싶으면 두 가지 조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기 허셀프가 오고 싶으면 첫 번째 조건은 여기 허셀프 놓고 싶다. 그럼 첫 번째 조건은 여기에 쉼표가 없어야죠.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뭐? 여기에다가 introduced 하든지 introduces 해야죠. introduce는 안되죠. 소라 만기라봤자 쉬니까. 됐습니까? 소라는 우리에게 그녀 자신을 소개했었다라는 그런 문장이었으면 소라 introduced herself to us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쉼표 같은 거, 이런 쉼표 같은 것도 대충 봐서는 안 되겠다. 알겠습니까?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빈칸에 알맞은 것은 그래서 뭐 여기에 뭐 boys are Tom and Jack, they are my friends.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네요. 뭡니까? 그래서 these boys are Tom and Jack, they are my friends.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는 표현입니까? 이런 표현을 보고 intro 명사형은 introduction 하면 되겠죠. 소개글이고 소개글.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대화에 알맞은 것은 excuse me, is there a hair shop near here? Yes, there is one near the park. 그래서 one은 뭐 대신 왔습니까? one 뭐 대신 왔죠? one here 어, 누구? one here 그렇죠, 당연히 뭐? there is a hair shop 대신 왔죠. the hair shop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례합니다. Is there a hair shop near here? 이 근처에 뭐 미장원이 있습니까? Yes, there is one near the park. 공원 근처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곁다리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곧 2학년 때 할 거기 때문에 잠깐 얘기하면요. 여기에는 이 excuse me 하고
이거하고 뭐가 다를까? 일단 얘는 어떻게 읽죠? 위에 거는 어떻게 읽죠? Excuse me. 얘는 어떻게 읽죠? 당연히 Excuse me?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뭘 묻고 있냐? Excuse me. 하고 Excuse me는 뭐가 다르냐 묻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당연히 하나는 안 묻고 하나는 묻고 있는 거. 또 자,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위에 거는 실례합니다. 저 실례합니다. Is there a help from near here? Excuse me? 네. 무슨 뜻이냐면 이 뜻입니다. 뭐라고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Excuse me? 이거 갑자기 왜 얘기하느냐? 여러분 2학년 때 이제 곧 대화 파트에서 상대방이 한 말을 다시 해달라고 요청하는 표현. Can you say that again? 이런 거 있겠죠? 그렇죠? 다시 한번 말해줄 수 있나요? Can you say that again? 또 여기 있는 뭐? Excuse me? Pardon me? 들어본 적 있죠? Pardon me?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또는 뭐? I didn't hear you. 못 들었어요. 이런 거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 못 들었다라는 표현인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여기에다가 뭐 pardon me 그러니까 무슨 대화 같은 게 이렇게 나오겠죠. 무슨 대화가 쭉 나오는데 뭐 A가 뭐라 뭐라고 얘기하는데 B가 못 들었어. 그래서 B가 뭐라고 그러냐면 pardon me 그래. 또는 뭐 I beg your pardon. 뭐 can you say it again?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럼 뭐 pardon me에다 밑줄 꺼놓고 뭐라고 나오겠습니까? pardon me가 바꿨을 수 없는 것은 해놓고 뭘뜩 써놓는다? 얘를 뜩 써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pardon me 하고 얘는 바꿔 쓸 수가 없죠. 그렇죠? 원점이 아니고 뭐가 있어야 돼? 루프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도 시험 문제 내요. 니네 학교 선생님 내는 봤어. 알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3번.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거뭐 그거 묻고 있네요. 첫 번째 문장 뭐? Nine o'clock.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문제 뭐? It is windy and cloudy today. 그래서 민규야,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at time is it? 물어보겠죠. 그 다음 재영아,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그렇죠. What is the weather like today? 또는 How is the weather today? 됐습니까? 헤이 뭐요? 헤이 다음 How is the weather today? It's cold and windy. It's freezing, I think. 알겠습니까? Freezing 뭐겠어요? Freezing 그렇죠. Freezing 얼어 죽을 것 같은 말이죠. 알겠습니까? 헤이 그 다음 계속해서 여기 있는 거 북스가 있고 그렇죠? R가 있죠? 그럼 여기 들어갈 만한 건뭐 이거밖에 없네요. 그렇죠? These books are mine, those are yours. 그 다음에 These are my favorite cookies. 이런 문장들이네요. 문제였고요. 5번. 통째로 외워야 될 무슨적 표현이라면서 배웠냐? 이런 여기는 뭐? 관용적 표현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관용적 표현. 뭐 혼잣말하다 이런 거 했잖아, 그렇지? 그렇죠? 그 다음에 Without others' help 이런 것도 배웠죠, 그렇죠? Without others' help. 그렇죠? 그 다음에 Alone과 바꿔 쓸수 있는 것도 배웠죠? 그렇죠? 맞습니까? Automatically 하고 바꿔 쓸수 있는 것도 배웠죠? 그렇죠? 맞습니까? Automatically가 무슨 뜻이겠어요? 자동으로 저절로 이 말이죠. 그렇죠? Automatically 하고 바꿔 쓸수 있는 게저 뒤에 문제로 나오죠? 그렇죠? 기억나죠? 맞습니까? 오케이, 여기 답은 쉽습니다. 가볼까요? We enjoy ourselves at the dance party. 아, enjoy ourselves 바꿔 쓸수 있는 것도 얘기했습니다. We have fun 된다 했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We have a good time 이런 것도 되죠. We have a good time, we have fun at the dance party. 맞습니까?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have fun, have a good time 이런 것들 가능하다고 했었죠. 모르겠어. 자, 이 문제를 잘 보면요. 이 문제를 잘 보면 이 문제랑 거의 비슷한 거저 밑에 소수용어 하나 나오네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 참. 여기 ourselves는 생략할 수
없죠. 그렇죠? 인조의 무슨 어라서 목적을 하서 이런 걸 보고 무슨 용법이 된다. 재기적 용법이라고 했죠. 재기적이라는 생각할 수가 없다. 그다음 6번 The old man. 답은 뭐겠어? 답문고 읽어볼까요? 시작. The old man herself cooks every meal이죠. The old woman 참면 The old woman herself cooks every meal. 밀이 뭐였더라? 식사. Okay. Every meal의 뜻은 뭐예요? Every meal의 뜻은 그렇죠. 모든 식사. 매끼죠. 매끼. 그렇죠? Okay. Every 뒤에는 반드시 셀 수 있는 명사에 반드시 단수형 이런 얘기 했죠. 그리고 주어로 사용됐을 때 반드시 뭐 취급한다? 단수리 취급한다. Everybody love her야. Everybody loves her야. Everybody loves her.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할매께서 직접 모든 매끼 요리를 하신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생략할 수 생략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자리에 말고 제일 끝에 갈 수도 있겠죠. The old man, the old woman cooks every meal herself. 그래서 이런 용법을 보고 뭐라 한다? 강조적 용법이라고 했죠. 7번. 다음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것은 A가 뭐라 그랬더니 Your chair? 그랬더니 뭐래요? No, it isn't. No, it isn't. It's Ryan's chair.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지금 어떤 오답을 유도하고 있습니까? 그쵸. 이런 거 고르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죠. 됐습니까? 그래서 지시대명사로 지시대명사로 지시 이걸 문법적으로 풀면 지시대명사로 묻더라도 대답은 반드시 뭐로 바꿔서 한다? 그렇죠. 인칭대명사로 바꿔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좀 더 짧고 간결하게 전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죠. 지시대명사보다는 인칭대명사가 훨씬 더 짧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재기대명사의 쓰임이 바르지 못한 것은 Boys help yourself to the picture. She draws herself on the canvas. People enjoy yourself during the trip. I myself make food for my family. The mouse itself is cute, but I had it. 그래서 답은 당연히 몇 번? 3번이죠.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People enjoy yourselves during the party. 아니죠. yourselves 아니고 뭐예요? 그렇죠. yourself가 아니고 당연히 뭐가 되겠다? themselves. 와야 되겠죠. 여기에서 people은 몇 인칭입니까? 그렇죠. 3인칭이죠. 3인칭이고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그렇죠. 3인칭 복수죠. 3인칭 복수인데 여기에 2인칭 복수를 쓰면 안 되겠죠. yourselves. 그렇죠. 사람들은 during the trip이 뭔 뜻이야? during the trip. 그렇죠. 어떤 거동하니까 during 썼죠. during 어떤 거. 여행하는 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people enjoy themselves during the trip. 예, 여기에 yourself가 아니고 yourselves가 꼭 돼야 되죠. 그쵸? 맞습니까? yourself 쓰면 안 되죠. 그쵸? 여기 yourself. Boys help yourself to this picture. 여기 yourself 쓰면 안 되는 이유. 응? 예, 이 문장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저기 생각해. Boys help yourself to this picture. 뭔 소리 하는 거야? 여기 콤마 있죠. 그쵸? 아까 얘기했던 그거죠. 그쵸? 얘들아 이런 거죠. 얘들아. 그 다음 명령문이네요. 뭐 해라? 이 피자를 마음껏 먹으렴 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이 뭐기 때문에 단수야 복수야? 복수죠. 그러니까 yourselves 하는 해야 되겠죠. 그쵸? 그렇습니까? 그래서 너한테 물어본 이유가 있어. 소라, introduce yourself to us.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얘 호명하는 거라 했죠. 얘들아. 그 다음 She draws herself on the canvas. 그녀가 뭘 그린다고 하면 될까? 좀 매끈하게 하면 그녀가 뭘 그린다? 이런 그림을 보고 무슨 상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녀가 뭘 그린다? 자화상을 그립니다. On the canvas. 캔버스 위에다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myself make food for my family. 내가 직접 음식을 요리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The mouse itself is cute. 예, 이거 뭔 소리야? The mouse itself is cute, but I hate it.
귀여지만 나는 생쥐가 싫다라고 해서 생쥐 자체는 괜찮지만 나는 생쥐를 뭐 그러니까 생쥐 자체가 뭐 저것들은 뭐 악이다 뭐 악당이다 이런 게 아니고 뭐 생쥐 자체는 뭐별뭐 좋고 싫은 게 없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생쥐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느낌의 문장이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 1, 2, 3, 4, 5 중에 일단 얘는 뎀셀브즈로 바꿨다 치고 생략할 수 있는 거 골랐습니까? 생략할 수 있는 전부 다 제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략할 수 있는 거몇번몇 번인지 찝었습니까? 1번 생략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하나씩 생략할 수 없죠, 그렇죠? 생략할 수 없고 2번 생략할 수 드로우의 목적어죠. 그 다음에 3번 생략할 수 아까 얘기했던 그거죠. 그 다음에 4번 생략할 수 있죠. 5번 생략할 수 있죠. 강조죠. 됐습니까? 오케이. 마우스를 강조하려고 여기 와 있죠. 마우스 뒤에. 됐습니까? 일로 가도 됩니다. The mouse is cute itself, but I hate i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9번. 다음 상황 가장 바르게 연장하거나 뭐 찍고 있어요? 셀카 찍고 있죠. 그쵸? 그러면 당연히 뭐 he takes a picture of himself 하면 되겠죠. 그는 셀카 찍는다. he takes a picture of himself. 됐습니까? 그는 자화상 그린다. 준비됐나요? 그는 자화상 그린다. he draws a picture of himself 해도 되겠죠. he draws himself 해도 되겠고요. he draws a picture of himself.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잠깐만요. He takes a picture of him은 뭔 뜻일까? 어떤 남자가 또 다른 남자의 사진을 찍는다가 되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또 다른 제3의 인물인데 남자인 또 다른 남자의 사진을 찍는다.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He takes a picture of his friend himself는 뭔 소리일까요? He takes a picture of his friend himself. 그는 사진 찍는데 누구의 사진 찍는 거야? 친구 사진 찍는 거죠? 어떻게? 직접. 그렇죠. 이거는 강조적인 거죠, 이거. 그렇습니다. 그가 직접 친구의 사진을 찍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이것도 똑같죠, 뭐. 4번하고 5번하고 똑같이 강조적으로 들어갔죠. 직접 친구 사진 찍는다. 강조적인 거. 그다음에 It is 9:30 AM. 뭐라고요? It is 9:30 AM. 계속해서 It is spring now. 그다음 It is bright outside. 응? It is a nice jacket. 응? It is my birthday today. 그래 답은 몇 번? 4번이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비인칭 주어인데 It is a nice jacket. 그래서 이것은 얘만 뭐다? 비인칭 주어 가지고 인칭 대명사죠. 그것은 멋진 재킷이다. 얘만 뭐라고 해석한다? Got 이라는 의미가 있죠. 나머지는 그것은 9시 반이다가 아니고 얘 해석하지 않죠. 9시 반입니다. 지금 봄입니다. 그것은 지금 봄입니다. 아니죠. 그 다음에 밖이 환합니다. 그것은 밖이 환합니다. 아니죠. 그 다음에 오늘은 내 생일입니다. 그래서 12번. 마찬가지 쓰임이 다른 걸 묻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Please give me a $1 bill. I don't have a baseball cap. Can you lend me one? This is an old scarf. It is a new one. Do you need a pen? I have one. 그다음에 I have two flags, a red one and a blue one. 그래, 답은 몇 번? 1번이죠. 1번만 무슨 뜻이야? 그렇죠. 1이란 뜻이죠. 됐습니까? Please give me a $1 bill. 나에게 뭘 달래요? 그렇죠. 계산서? 아닙니다. 빌이 계산서란 뜻도 있지만 $1 빌은 뭐예요? 그렇죠. 지폐죠, 지폐. 그러니까 저에게 1달러짜리 지폐를 주십시오. 1,000원만 주세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please give me a $1 bill. 나머지 애들은 바꿔 쓸수 있는 걸로 가보겠습니다. 바꿔 쓸수 써야 되는 걸 바꿔서 준비됐나요? 시작. I don't have a baseball cap. Can you lend me a baseball cap? 여기서 This is an old scarf. It is a new scarf. 그다음, Do you need a pen? I have a pen. 그다음, I have two flags, a red flag and a blue flag. 그다음, OK.
오케이. 여기서 그러면 찾아보겠습니다. 몇 번? 어? 8번? 또. 8번. 또. 그래서 몇 번을 고르셨나요? 1번. 1번을 골랐다. 어떻게 됐어? 얘가 한 짓이랑 똑같아? 1번. 1번, 3번 헷갈렸다. Boys help themselves to this pizza 아니야 혹시? 내가 생각한다. 남자아이들이 이 피자를 마음껏 먹습니다는 뭐예요? Boys help themselves to this party 그러지만 여기에 이 쉼표가 얘기하죠. 이 쉼표가 뭐라 그래요? 이 쉼표가 여기 보고 뭐라 그래요? 나 무시하지 마. 그러니까 이거 무시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다음 또 4번 골랐어? 왜 4번 고른 이유를? 아, 나머지는 다 제기적인데 4번만 강조적인 줄 알았다. 문제를 오해하죠. People enjoy yourself는 안 보이던가 했죠? 안 보였어요. 알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다 맞았나요? 오케이. 그래서 12번.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보 합니다. How is the weather today? 많이 했던 거네요? How is the weather today는 뭐하고 똑같다고요? 그렇죠. What's the weather like today? 하고 갔다 했죠. What's the weather like today? 날씨가 무엇과 같니? 말이죠. 뭣 같니? 날씨가 뭣 같아? 날씨 참뭣 같죠.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물었으니까 날씨 얘기하는 건몇 번? It is really? 아닌 것 같은데, 그쵸? It's freezing and windy.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민규야,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date is it?' 그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이 대답 들을래? 뭐라고 부를래? 그렇죠. What season is it?이죠. 무슨 계절이니? What season is it? 시즌 아시죠, 사실 다들 이렇게 생겼죠. What season is it? 오케이. 그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뭘까? What holiday is it today? 하면 되겠죠. 그쵸? 맞습니까? 무슨 휴일이니? What holiday is it today?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듣고 싶어. How far is it? 그쵸. 얼마나 머니? How far is it? 또는 이것만 궁금해. 근데 뭐? 몇 킬로미터니? 이게 궁금하단 말이죠, 구체적으로. 그쵸? 뭐라고 할것 같아? 그렇죠. How many kilometers is it? 됐습니까? How far is it? How many kilometers is it? Okay? 소화 다 됐어요? 소화 다 됐습니까? 나 계속해서 13번. Okay. 뭐라고 물었더니? How far is it? The city of from here.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겠어요? It's about 4 miles.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city hall이 뭔지는 다 알죠? 그렇죠? 그렇죠. city hall, 구미 city hall 어디 있나요? 시내에 있죠. 그렇죠. city hall이 뭔데? 아, city hall이 어? 시장이다. 도시 중심부다. 아, 모르네요. 다 적으세요. 시티홀. 시청의 대빵을 보고 뭐라 그래요? 시청의 대빵을 보고. 그리고 영어로 뭐라 그러는데요? 메이어죠, 그쵸? 그쵸? 그 다음에 물건 사러 가는 시장은 뭐죠, 영어로? 마켓. 그쵸? 그 다음에, 아우, 시장한데? 이건 뭐죠? 명사는 뭐죠?
노출 헝걸. 여기서 전부 시장이네. 됐습니까? 아이고 시장님, 메이어. 물건 사러 가자, 마켓. 아이고 배고파, 헝걸. 무슨 게임? 이거 게임. 됐습니까? 그래서 how far is it to city hall from here? 여기서 시점까지 얼마나 멉니까? It's about 4 miles. About 바꿔 쓸 수 있는 거 얘기한 적 있죠? 뭐였더라? 그렇죠. around로 바꿔 쓸 수 있죠. It's around 4 miles. 대략이란 뜻이었죠. 네, 그래서 Wednesday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는다? What day is it? 그 다음에 how is the weather today? 였고요. 그 다음에 뭐 이 대답 듣고 싶다. What time is it? 그럼 계속해서 14번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생략할 수 없는 것을 묻고 있네요. 밑줄 친 게 전부 다 himself, herself, themselves, themselves, ourselves니까 지금 전부 다 공통점이 있죠. 뭡니까 전부 다? 이거 보고 뭐라 무슨 대명사라 불렀더라. 그렇죠. 전부 다 제기 대명사죠. 그렇죠. 그럼 생략할 수 없다라 그러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생략할 수가 없죠. 그렇죠. whom 또는 what에 대한 대답이면 생략할 수가 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재영아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어, my dad makes breakfast himself. 어, himself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잘 모르겠어. 일단 그러면 이 문장의 뜻은 뭐야? My dad makes breakfast himself. 어? 오, how? 그렇죠. How does he make breakfast? 그렇죠. 어떻게 만드시니? 어떻게 만드신다? 직접 만드신다. 그래서 무슨 영역법? 강조적이죠. 생략할 수 있네요. 갈로 이렇게 치면 되겠죠. My dad makes breakfast. 참 여러분들 이렇게 녹음했는 거 내가 봤거든요? 들어봤는데 정말 잘 읽던데 전부 다? 대단하던데 그게 제 얘기는 잘 읽던데 엄청 그렇게 읽으면 돼 밑에 봐 어? 어 아, 밑에 글래 그래머, 그래머는 아니고 싶더라고 그래머 아니겠잖아 응? 어 읽었더라고 누가? 이거 안 읽었더라고 누가? 되게 잘 읽더라고 여기서인가? 이렇게 읽으면 돼. 왜 수줍어? 어? 수업 시간에 읽으려면 수줍어. 파파한 6인이는 되게 읽기 힘들어 하긴 하던데. 선생님이 보고 싶은 거는 뭐 이거 정확하게 읽냐 아니냐 이건 하나도 안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렇습니까? 그건 천천히. 오케이. 괜하다? 막 이랬는데. 좋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Okay, how does she call you every morning? 그녀는 너에게 어떤 식으로 전화하니? 어떻게 전화한다? 직접 전화 안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 강조적이고 생략할 수 있죠. 발로 이렇게 치면 돼요. She calls me every morning. 그녀가 매일 아침마다 나에게 전화를 합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이거는 아 그래 뭐 재영이 아니 뭐 민규 차례네 people don't know about themselves well 일단 이 해석이 뭐야 people don't know them don't know about themselves well 뭔 뜻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 they don't know about Well, 그렇죠. 좋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요. 어떻게 하면 되겠다? What don't they know about well? 하면 되겠다. Don't 앞으로 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됐습니까? What don't people know about well? 하면 되겠죠. 사람들은 무엇에 대해서 잘 모르나요? What don't people know about well? 됐습니까? 뭐라고요? 됐습니까? What don't people know about well? 사람들은 무엇을 잘 모르니? 부정의문문 배운 적 있잖아요. 그렇죠? 너나 좋아하지 않니? Don't you? Don't you like me?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Don't you like me? 대답해 빨리. Don't you like me?
Don't you like me? 대답을 하니까 Don't you like me? 대답을 하라고 마주치는 거야. Don't you like me? No, no, 뒤에 생긴 걸? No, I don't like you. 예, yeah, 안 좋아해요. 이렇게 배웠죠, 여기서? 그렇죠, 부정적인 부분이죠. 잘 대답했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My parents grow potatoes themselves. 나의 부모님들께서 뭐 하신다? 감자를 재배하신다. 어떻게? 직접.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에 대한 대답이죠. 어떻게 재배하신다? 직접 재배하신다. We ourselves make cheese. 우리가 직접 치즈를 만듭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어떻게 치즈 만드세요? 직접 만듭니다. 어떻게 재배하세요? 직접 재배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강조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략할 수 있겠죠. 하지만 People don't know about themselves well은 what이나 whom에 대한 대답이고 about이라는 전치사의 무슨 어다? 전치사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가 없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15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그래서 1번 가볼까요? 시작 His idea is great 1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at television is too expensive I want a cheap one 그 다음 계속해서 The shirt is old I need a new one 계속해서 You know many songs Teach me a good one. 됐습니까? 계속해서 He likes the song. He listens to it every 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의 생각은 멋진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의 아이디어는 멋진 거야. His idea is a great one. 이 one은 뭐 드셔봤어? His idea is a great 그렇죠. His idea is a great idea. idea 반복하기 싫으니까 his idea is a great one 하고 있고. But that television is too expensive. That television is too expensive to buy. That television is too expensive to buy. I want a cheap television. That shirt is old. I need a new shirt. 셔츠가 낡아서 새 개 필요하고 새 것이 필요하고. You know many songs. 너는 뭐 한다? 많은 노래를 알죠? 그렇죠? Teach me, 나한테 가르쳐줘, a good song. 대신 왔죠. 다음에, he likes the song. 그는 뭘 좋아합니까? 그 노래를 좋아하죠. 그쵸? 그러면, he listens to it. He listens to it. it은 뭐 대신 왔어요? He listens to the song. 그래서 the song이니까 it으로 바꿔 써야 되겠죠. 그니까, 오케이. 아까 여기 to buy를 넣었는데요. That television is too expensive to buy. 일단 무슨 뜻일까? That television is too expensive to buy. 그렇죠. 저 텔레비전은 뭐 하기에는 사기에는 너무 비싸다. 그럼 살 수 있다는 얘기야. 못 사겠다는 얘기야. 못 사겠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2학년 때 여러분이 시험 치는 무슨 요법? 투 요법. 맞습니까? 오늘 같은 날씨에 엄마한테 여러분도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엄마한테 오늘 유피 형이 오기 전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뭐라 그랬다? It is too cold. 그렇죠? 뭐 하기에는 to go to 학원 이랬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아니 물론 그렇지. 재영이처럼 이렇게 부지런하고 있는 학생들은 이렇게 얘기 안 했겠지만 얘가 그랬다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학생들 없죠. 그렇죠? 얘가 그랬어. 얘가 뭐라 그랬다고? It is too cold. 뭐하기에는 to go to the 학원, to go to the academy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렇죠? 그렇게 교수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몰라? 오늘 안 했네. 그래서 어제는 뭐라고 했어? I am too hungry to go to the academy 그랬다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중요한 용법, 투투 용법. 너무 뭐뭐해서 투두의 행동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맞습니까? 얘는 이렇게도 바꿨을 수 있죠. That television is really expensive. So I can't buy it. 이랬겠죠. 같은 얘기하고 있죠, 지금? 그렇죠? 또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Because that television is very expensive. 쉼표. I can't buy it.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예, 네, 전부 같은 얘기 하고 있죠? 그렇죠? 전 텔레비전이 너무 비싸다. 비싸기 때문에 because that television is very expensive. 나는 그걸 못 산다. I can't buy it. 맞습니까? 맞죠? 그렇죠?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2학년 때는 1학년 때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한 단계 올라가기 때문에 맞습니까?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16번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은 It snows a lot. It is July 10th today. I remember all these girls. Those books are for you. Does he follow the traffic rules? 하고 있는데요.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죠, 당연히. 그렇죠? 빠르게 고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I remember all these girls. 그렇죠? 오케이. 누가 뭐한 1번 누가 뭐한다 눈 내린다 어떻게 많이 이거 뭐로 바꿨을 수 있는지 전에 얘기한 적 있죠 그쵸 그 다음에 What date is it? 라고 물었죠 뭐라고 물었더니 What date is it? It is July 10th today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ose books are for you 저 책은 누굴 위한 거다? 널 위한 거다 Does he follow? 그는 뭐하니? 그는 따르니 무엇을 무슨 규칙이죠 이거? Traffic rule 무슨 규칙이죠? 교통법규죠 교통법규 됐습니까? 교통법규 Traffic rule 됐습니까? 그는 이 교통법 규칙을 준수합니까? Does he follow these traffic rules? 됐습니까? Traffic rule 알아야 되죠 그럼 Traffic light 뭡니까? Traffic light 신호등 그렇죠 신호등이겠죠 됐습니까? Traffic jam은 Traffic jam. Jam은 뭔가 막혀 꾹 막힌 걸 jam이라고 해요. Traffic jam. 알겠어요? 교통 정체를 traffic jam이라고 해요. 맞습니까? Traffic was really heavy. 뭐 소리죠? Traffic was really heavy. 차가 엄청 많이 막혔다. 맞습니까? 차가 엄청 막혔다. The traffic was really heavy. 맞습니까? 교통 법칙. Traffic rules.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t snows a lot 할 때 a lot은 뭐로 바꿔 쓸 수 있지? 그렇죠 much로 바꿔 쓸 수 있다 했죠 it snows much 눈이 많이 내린다 오케이 all the에는 셀 수 있는 명사가 올 때도 있고 셀 수 없는 명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셀 수 있는 명사면 all the에는 셀 수 있는 명사면 무슨 형? 복수형 와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나의 모든 돈 All my money, all of my money. 그것도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되어있어. I remember all this girl.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바꿔야 되지? I remember one this girl. All this girl이다. 없애버린다. 이렇게 하면 같은 뜻이겠죠. 그래서 나는 그 여자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모두 기억난다. I remember every this girl. 난 그 여자아이들 모두 기억난다. I remember all these girls. 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건데요. 한 명 한 명씩 다 기억나 하는 느낌일 때는 every this girl. 그렇습니까? 그 이 아이들 전부 다 기억, 한꺼번에 기억난다는 이런 느낌일 때는 all these girls.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이번에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all이나 every는 같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약간 차이가 나는 게 뭐냐 각각 한 명 한 명 요런 느낌일 때 뭘 쓴다? every를 쓴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 17번 원이 들어갈 수 있는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그래서 A가 뭐라 그러면 되겠어요? Do you have a pet? I want one 그 다음에 Do you have a pet? I want one 그래서 B 가볼까요? That is a nice bag I like it 그 다음 계속해서 This skirt is too small for me I need a bigger one
그 다음에 계속해서 D 가볼까요? I like these pants. Can you show me blue ones? 그렇죠. 됐습니다. 오케이. 그럼 일단 각각 뭐 대신 왔는지 보면 Do you have a pet? I want a pet. 그렇죠. 너 애완동물 있냐? 나 애완동물 원하는데 동일한 걸 원하는 건 아니겠죠. 그 다음에 That is a nice bag. 저거 멋진 가방이네. 나는 이슨 뭐 대신 왔다? I like the bag. 난 그 가방이 마음에 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This skirt is too small for me. 이 치마가 그냥 작은 게 아니고 어찌 작대요? 너무 작죠. 누구로서는? 나로서는 뭐하기에? 라는 말이 빠졌죠. I need a bigger skirt. 됐습니까? 난 더 큰 치마가 필요하다고 그랬고요. I like these pants. 나는 뭐가 마음에 든다? 이 바지가 마음에 들죠. 팬츠는 항상 무슨 형? 복수형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바지는 마음에 드는데 색깔은 마음에 안 들어서 무슨 색깔 보여줄 수 있나요? Can you show me blue ones? 그래서 Can you show me blue pants? 복수형 대신 맞죠? 됐습니까? 자, C로 돌아가서 This skirt is too small for me to 그렇죠. To wear. 됐습니까? 이 치마는 너무 작다. 누구로서는? 나로서는 뭐 하기에? 입기에. 그럼 이거는 이거하고 똑같죠? 그쵸? 됐습니까? 이 치마는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그래서 누구는? 나는 무엇을? 그것을? 뭐 할 수가 없다? 이거하고 똑같죠? 그쵸? 그럼 This skirt is too small for me to wear 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This skirt is very small. 준표. 그래서 so 누구는 I can't wear what? 그렇죠. 이걸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렇죠. This skirt is very small, so I can't wear it. 이거 꼭 써야 되죠. 이거. 그렇죠. 뭐 사용됐으니까. 접속사 사용됐으니까. Where에 무슨 언어 있어야 돼? Where에 목적어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는 이수 쓰면 안 됩니다. 왜? 몇 문장이야 이거? This skirt is too small for me to wear. 몇 개의 문장이야? 한 문장이잖아. 그렇죠. 접속사 있습니까? This skirt is too small for me to wear. 접속사 있습니까? 없죠. 그럼 여기는 이수 쓰면 안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하지만 여기는 이수를 안 쓰면 틀리겠죠. Where에 무슨 어? 목적어. 그쵸, 얘 주어, 동사 다 있으면 목적으로 where가 타동사니까. 예? 됐습니다. 이제 곧 할 거에 대한 예고편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일단 여기까지 살펴보면, 다음 몇 번? 16번. 또. 16번, 17번. 또. 15번, 17번. 오른쪽에서 난리가 났네. 그래서, 15번 왜 틀렸어? 뭔 일이 일어났어? 몇 번 골랐는데? 1번. 1번을 골랐어? 여기 뭐 넣고 싶었어? 이슬 넣고 싶다. 그래서, 이슬 넣었어? 이슬 넣고 얘가 답이라고 했어? 방금 전에 all을 시험 풀 때는 못 봤다. This idea is great. 이래? 몰라. 여기 itself를 넣고 싶었다 이러면 좀 몰라. 여기 itself를 넣고 싶다. itself도 못 들어가죠. 그쵸? itself 넣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itself를 넣을 수 있을까? 그의 생각 그 자체는 훌륭해. 이런 얘기를 만약에 하고 싶다. 이 문장 관계없이, 이 문장 관계없이. itself 넣고 싶으면 뭐를 하나 없애면 되죠. 아니, his is a great itself. 그러면 뭐를 없애면 itself를 여기 넣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어로 없으니까. His idea is great itself.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어가 있어서 있어서 안 되죠. 그래서 4번하고 5번을 잘 비교해보면, 너는 노래를 많이 아는데 나한테 좋은 곡 한 곡만 가르쳐 달라고 그러죠. 여기에 있죠. 그쵸. 이거 많이 얘기했죠. 앞에서 볼때 있으니까 good one.
이번에는 그 노래를 좋아하는데 그 노래를 매일 듣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16번. 왜? 왜 몇 번 골랐어? 2번 골랐다. 어떻게 고치고 싶어? This ten lie. This ten lie 하고 싶었다. 택도 없는 소리고. 저는 5번을 골랐다. 어떻게 하고 싶은데? 아, 그렇군. 아, S가 눈에 안 보였다. 다른, 맞았어? 네, 17번. 어? 아니에요, 줄라인 10 뜨겠습니다, 날짜는. 8 며칠은, 8 며칠은. 오케이, 그 다음에 17번. 어, 몇 번 골랐어? 5번이요. 5번을 골랐다. 5번 ACD를 골랐다. 전에는 AB를 골랐다. 여기에 원을 ACD. 여기에 블루 원. 팬츠 복수다, 그치? 원스가 써놓고. 아, 원이라고 써놓고 그랬다. 에이, 원스나 원이나 뭐 그게 그거지. 뭐 그냥 뭐 S 하나 달렸을 뿐, 뭐 그치? 전에는 I like one 했어. 뭐? That is a nice bag. I like all bag. 저거 참 멋진 가방이네. 나는 가방이 마음에 좋아. 나는 저 가방 말고 하여튼 이 세상 모든 가방이 다 마음에 갑자기 들죠. 그 가방이 마음에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아, 그럴 수도 있다. 다음 18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면 We have a lot of rain in summer. 여기에 a lot of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여러분들 다 이제 마음속에 있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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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속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뭐 여름철에 비를 많이 가져다 얘기는 비인칭, 이거 딱 보자마자 아, 비인칭 주어구나. 냄새 다들 잘 맡았죠? 그쵸? 너만 냄새 못 맡았지? 그쵸? 그래서 뭐 한다? It rains. It rains. 어찌? A lot. 이거 멋지죠, 이거. It rains much. 언제? In? Summer. 자, 근데 여기에 내가 틀렸 세모할래다가 틀렸던 답이 하나 있는데 It's rainy. 자, 이거는 가만보니까 맞다. It rains 하고 It's rainy 까진 비슷해. 뭐 똑같진 않지만 다 비 내린다고 얘기하는 건 똑같고. 그렇죠. 근데 왜 안 된다고 했을까? 얘는 얘 때문에 안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It's rainy a lot은 영 이상해. 원어민들이 안 쓰는 표현이야. It rains a lot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안 쓰는 표현이라서 틀렸다 했습니다. It rains a lot in summer. 됐습니까? 오케이, 18번. 어, 맞았어, 틀렸어. 아, 네, 틀렸고. 맞았어, 틀렸어. 틀렸고. 네. 어디야, 맞을게요. 그 다음 자, 이것 중에 골랐어라. 이건 뭐 다들 맞은 거, 많이들 맞춘 것 같고요. I don't like 무슨 gloves. I don't like These gloves. 아까 나왔던 All these girls 하고 똑같은 분들도 그렇죠? I don't like these gloves. Show me another ones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가볼까요? That flower is beautiful. I like it very much. 지금 뭔가 꽃을 가리키면서 예쁘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리고 동일한 꽃을 얘기하는 거. 저 꽃 예쁘네. 나는 그게 마음에 들어. 동일체를 계속 가리키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이시겠죠. The flower로 바꿀 수 있죠, 이건. 그다음에 Do you want new shoes? 너 새 신발 원하니? 그랬더니 No, I don't need new ones. Shoes죠, 그렇죠? 아까 팬츠하고 똑같은 원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20번. 오케이. 다 틀렸죠, 20번 문제는. 요즘 많은 사람이 없으면 참 이거 보고 내가 선생님이야. 뭐랬지? 누구는? 어떻게? 뭐 한다? 별거지 한다. 됐습니까? 이건 나중에 집어넣고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뭐. 왔다 갔다 했대, 자, 얘는. 그쵸? 그 어린 소년, the little boy가 뭐 한다? Does the dishes.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The little boy 앞만 길어봤다 히니까 들어갈 수 있는데 두 군데죠. 그렇죠? The little boy himself does the dishes 해도 되고 The little boy does the dishes
himself. 이렇게 해도 되죠? 그쵸? He do the dishes. 어? He do the dishes. 야, 있어요. 저 oneself 그대로 넣었어. 아, 맞다. 너 좀 더 했더라 그래. 근데 이걸 oneself로 해놨어. 아, 진짜. 어, 환장하겠어, 환장하겠어. 공부 이상했는데 그냥 그랬어. 필요하면 형태를 바꾸고, 이거 왜 되겠어, 이런 거, 이런 거. 어? 그럼, 이제, 와! 다은이하고 재영이하고, 아, 원셀프, 힘셀프로 바꿨지, 아싸! 이러고, 얘는, 어? 이거 딱 보고, 아, 둘, 너들 바꿨지, 아싸! 이러고, 어이구, 자, 안 돼. 아, 계속해서. 다음 글의 문장 AB에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고쳐주라. 오케이. 그래서 일단 답, 여러분들 뭐 고쳐, 일단 답부터 하면 Let's play, 무슨 게임즈야? Let's play. 그렇죠. Those games together고요. 그 다음에 B는 Don't come by yourself.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또는 뭐 여기에 답은 yourself만 되는 게 아니고 Don't come by yourselves도 됩니다. 지금 딱 보니까 무슨 문이에요? 이 글의 종류는 그쵸? 그래서 뭐 invitation이죠. 뭘 쓰냐? 무슨 막 난리 났네. invitation. 선생님 수업 하면 막 말을 하면서 글씨 쓰니까 스펠링이 막 갑자기 헷갈릴 때가 많아. invitation. 네, 그래서 쭉 읽어보겠습니다. 오케이 고쳐서 타이틀부터 읽어볼까요? 타이틀 뭐? Welcome to board game party. Okay, 뭐라고 물어보네요? 뭐래요? Do you like board games? Then, 계속, then come and enjoy our party. 계속, we have many interesting games. Let's play those games together. Come to Happy Board Game Cafe on May 22nd at 5 p.m. 계속, don't come by yourself. Come with your friend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쭉 읽었는데요. 여기서 일단 문법적으로는 interesting에 대한 얘기 좀 해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let's play those games는 뭐 하는 표현이니까 이거 같은 표현 전에 한 적 있죠. Let's play those games together.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뭐냐. 그 다음에 then의 의미에 대해서 좀 뭐로 바꿔 쓸 수 있겠냐. 이런 얘기도 좀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don't come by yourself. don't come by 이거 문장의 종류가 뭐죠? don't come by yourself 무슨 문? 그렇죠. 명령문이죠. 자, 일단 then 준비됐나요? then 뭔 뜻입니까? 그렇죠. 이거 그렇다면이죠. 이거 그렇다면 이외에도 그 당시에 라는 뜻도 있죠. 그러고 나서 라는 뜻도 있죠. 뭐 그렇다면이면 영어로 뭐로 바꿔 쓸 수 있더라. if so 그렇습니까? if so를 좀 더 풀면 if you like board games 이 뜻이죠. 그렇습니까? 이 조건문이라고 했었죠. 만약 네가 board game을 좋아한다면 if you like board games 뭐해요? come and enjoy our party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interesting은 뭘 꾸며주고 있습니까? games를 꾸며주고 있죠. 게임이 흥미를 느낍니까? 흥미를 느끼도록 만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형용사, ing 형용사 이런 거 뭐 동명사라고 한다, 현재분사라고 한다, 현재분사라고 하죠. 흥미를 느끼게 하는 것입니까? 흥미를 느끼게 하는 겁니까? 그런 거 보고 ing형 형용사를 보고 뭐라고 쓸데없이 어려운 이름을 쓸까? 현재분사 됐습니까? 그 다음에 let's play those games together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뭐가 있을까? Play those games. 또 완전히 play those games. 또 shall we play those games? 또 뭐가 있죠? 그렇죠. How about playing those games? 이런 것도 있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잘 다녔고요. 그 다음에 뭐 다 얘기했네요. 됐습니까? 언제 한대요 파티? 5월 25일 5시 한대죠? 그쵸? 오케이. 어디서 한대요? 어디지? 해피 보드 게임 카페에서 한대요. 해피 보드 여기에 H도 대문자, B도 대문자, G 다 대문자. 이거 왜 이렇게 대문자로 써놨지? 고유명사라서 그렇습니까?
이거 뭐야? White House. 하얀 집. 하얀 집이죠, 그쵸? 이게 무슨 백악관이야? 이거 뭐야? 이게 백악관이야. 원하죠. 그니까, 이건 명사죠, 이거. 이건 고유명사죠. 그 때문에 이 앞에는 뭘 써야 된다? The White House 백악관. 백악관에 누가 살아요? 트시 아저씨 살잖아. 그쵸? 요즘은 트시 아저씨 살고, 그전에는. 그래서 그전에는 무슨 씨 아저씨? 오씨 아저씨 살았잖아. 아, 버시인가? 오씨. 그쵸? 그전에는 오씨. 그전에는 누구 살았어요? 그전에는. 부씨 아저씨 살았잖아. 부씨 살았죠, 부씨. 멍청한 부씨. 부씨 대통령 몰라? 어, 맞아. 맞아. 부씨. 스펠링 똑같아. 자, 22, 23 이렇게 싹 써있으면 뭐부터 봐라? 뭐 문제냐? A, B 공통 문제, 그 다음에 배열하기네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 공통으로 들어갈 거. 준비했나요? 시작. Kevin is in his bed. It's raining hard today. It is dark outside. A text message arrives. It says, I'm behind your bedroom door. But he is alone in the house. 오, 약간 creepy하네요. 그래서 It is very quiet in the house. Suddenly, the door opens of itself. Kevin says, Who is it? There is no answer for a long time. Finally, his parents enter the room with a birthday cake. They say, Surprise! Happy birthday, Kevin! 그쵸? 케빈은 뭐 했다? Pass out 했죠, 이 순간. 그쵸? Pass out 뭐 하다? 그쵸, 그때 볼게요. 됐습니다. 귀신이 옵니다. 됐습니다. 도둑 아닌가요? 도둑이지 알고. 오케이. 그래서 뭐 It is raining hard today 나든지 It is dark outside 전부 다 비칭 주어죠? 오케이. 케빈은 우리 집 큰딸내미하고 똑같네요. Kevin is in his bed. 우리 큰딸내미도 맨날 in her bed인데. 거기 들어가면 돼. 공벌레인 줄. 어? 맨날 침대에 있더라고. A text message. A text message. 안만 길어봤자. It arrives. 텍스트 메시지가 뭐예요? 이메일. 이메일 텍스트 메시지라고 하나요? 편지. 텍스트. 텍스트를 텍스트 메시지라고 한다. 팩스는 팩스라고 하겠지. FAX. 뭐가 텍스트 메시지예요? 문자 메시지죠, 문자 메시지. 그러니까, 문자를 뭐라 그런다? 텍스트 메시지. 요즘은 텍스트 메시지도 잘 안 쓰고, 깨똑 쓰죠, 깨똑. 그래서, 깨똑으로 숙제 보내, 막 이러죠. 그래서, it은 당연히 뭐든지 왔다. The text message says. it이 여러 번 나오고 있는데, 얘는 2층 대명사죠. 그래서, 여기에 말하다라고 써있는데, 여기서는 그 문자 메시지에 써있기를, I'm behind your bedroom door. 내가 어디 있대요? 내 침실 문 뒤에 있다. 뒤에 있대. But he's alone in the house. 그렇습니까? Alone. 뭐로 바꿔 쓸 수 있었죠. 그쵸? He's alone in his bed in the house. It is very quiet in the house. 이거 뭐 하는 짓이죠? 비인칭이네요. 상태를 얘기하겠죠. 그것은 매우 조용했다가 아니고 그냥 매우 조용했다. Where in the house. 집안은 매우 조용했습니다. 이것도 비인칭 주어져 이거. 그러니까 Suddenly 어찌 갑자기 그 문이 그 방문이 열린다. The door opens. 어떻게? Of itself. The door opens. Of 그러면 of itself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더라? By oneself 혼자서 by oneself는 혼자서 뭐 한다 할 때 있고 여기 by oneself 아니죠 뭐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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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omatically 하고 같은 뜻이죠 그쵸? Automatically가 무슨 뜻이에요? 저절로, 스스로.
Suddenly the door opens automatically. 됐습니까? Of oneself는 automatically 하고 같다고 했죠. Automatically 저절로 스스로. 우리 오토 막 그러고 자동 오, 이거 오토야 오토. 친구들 막 게임하면서 나 이거 뭐, 오토 걸어놨어 오토로 해놨어. 자기 혼자 막 그러다 그냥. 백이죠 백. 오케이 그 다음에 Kevin asks who is it? 왜 who is he, who is she 하지 않지? 누군지 몰라서 그렇죠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죠 누구야? Who is it? There is no answer for a long time 뭐였더라? 오랫동안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finally가 뭐였더라? 마침내죠 마침내 그때는 then이죠 THN finally는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였더라? At last 기억들 안 나십니까? At last 네? Last 마지막 끝 이런 뜻이죠 At last 결국에는 이런 뜻이죠 결국에는 At last 끝에는 finally His parents enter the room 여기에 왜 into가 없는지 해주시면 되겠죠? Enter into the room. Enter in the room. 그럼 왜 안 되는지. With a birthday cake. 이거 with의 뜻은 뭔지 얘기하면 되겠죠? 뭐? With a birthday cake. They say. So Kevin's parents say surprise. Happy birthday, Kevin. 뭐, Kevin은 그래서 심장마비로 뭐 했다? 사망했죠. 사망. 패스. 패스 오웬 기절하다. 그 다음에 심장마비를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오우, 잘하네. Heart attack 이라고. 그렇습니다. 심장마비. 하트 됐습니다. Kevin died because of heart attack. 됐습니다. 슬픈 이야기네요. 다음은 이제 영화 보지. 그렇죠. 케빈은 이제 케빈은 나 홀로 집에 못 하네요. 아 그래서 이름이 케빈이구나. 아 그래서 케빈이었구나. 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but he is alone in the house. alone은 뭐로 바꿔 쓸 수 있었더라? 그렇죠. But he's by himself in the house. 기억들 나십니까? 오케이. 막막하게 했죠. 오케이. 그래서 왜 enter into the room이 아니다? 그렇죠. Let me enter the room이라 했죠. 그래서 뭐로 착각하기 쉬운? 자동사 착각하기 쉬운. 나는 뭐다? 나는 타동사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OX 퀴즈 오케이 그래서 당연히 뭐라 그래야 되겠다 They are my classmates 되고 지금은 대명사 그 인칭 대명사 말고 딴 거 배우니까 물론 they 됩니다 뭐 모두 될까요? 그렇죠 Those are my 쟤들은 내 반친구들이야 그니까 그 다음에 It is my This is my birthday today 하면 되죠 그쵸? 당연히 비인칭 주어이시죠 It is my birthday today 오늘 내 생일이야 Your computer doesn't work 가 뭔 소리죠? 작동이 안 한다 그렇죠 네 컴이 작동한다 Buy a new computer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John doesn't like himself죠 John doesn't like himself John은 뭐 하지 않는다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 자존감이 없다라는 얘기죠 Do you sometimes talk to yourself? 넌 때때로 뭐하니? 그렇죠. 혼자 중얼중얼 거리니 미친놈처럼. 맞아요.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6번. 무슨 캣? That cat is not mine. 저 고양이 내 거 아니야? 그 다음 계속해서 My mom makes cheesecake, but I don't like the cheesecake. 그렇죠. 그 다음에 We enjoy ourselves at the concert. 그 다음에 Help. yourself to the cookies, Sam. Sam을 이렇게 앞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Sam, help yourself to the cookies. 됐습니다. 계속해서 How far is it from here to the station? 여기까지의 거리를 묻고 있죠.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해봤는데요. 소감 뭐 크게 어려운 파트는 아니었습니다만 제기대명사 같은 것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뭐? 나 됐다 어려웠는데? 어려웠어? 풀이하고 나서도 잘 모르겠는 거 있나요?
참 여기 안 물어봤는데 혹시 18번하고 또 20번하고 또 18하고 20? 또 18, 20, 21, 23번 너 몇 번? 20번 그래서 20번 왜 틀렸어? He do 했죠 그쵸 He do 또 어? 뭐라고? One sample 어 그렇죠 One sample 뜻이야 예 또 왜요? 어 왜 ES가 똑같은 얘랑 똑같은 이유고 또 18번은 왜? 또 그냥 그대로 하면 쓰지 않아요 그렇죠 왜 안 적어준 것 같아 아 뭐 하라는 거야 문제 뭐를 파악 못했어 의도 파악이 안 된 거죠. 이게 도대체 뭐 하라는 걸까 자체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이런 거 날씨 얘기하고 이런 거 배웠잖아요. 날씨 얘기하고 이제 딱 봤더니. 그쵸? 어? 이거 딱 읽어봤더니, 어? 우리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린다 얘기하고 있네? 어? 뭐 얘기하고 있네? 뭐 얘기하고 있네? 여름 날씨 얘기하고 있네? 아, 날씨 얘기할 때 뭐 썼더라? 이렇게 쭉쭉쭉 이어지는 거죠. 그렇습니까? 비팅 주어이. 그쵸? 21번은 왜 틀렸습니까? 네. 질문을 왜 틀렸습니까? 비에 Don't come by myself. 상대방한테 명령하면서 나 혼 상대방한테 나 혼자 오지 마 이럽니까? 어? 글쓴 그랬지. 어? 자, by yourself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Alone이었죠. 제가 home alone. 그 다음에 23번은 왜 틀려졌습니까? 23번은 어 그러면 안 되죠 저절로 of oneself 그렇죠 남의 도움 없이 자신의 힘으로 또 모르죠 for oneself without others help 몇 번 얘기해 alone by oneself 에? 저절로 automatically 뭐? of oneself 문딩들아 네, 네, 네. 오케이 그래서 한 호흡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한 마디가 끝났다고요 오케이 브레이크 타임이야? 알겠습니다 호흡 부위한 호흡 불량 사망하셨습니다. 뚜. 예. 그래서 원을 완벽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진짜 지금 설명 많이 안 해줘 아니 아닙니다 오늘 설명 길게 해야 됩니다 어, 빨리 팍팍 지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 오늘 길게 해야 됩니다 왜요? 뭐 있나요? 아, 네. 아니에요 없어요 뭐 있는 거 같은데 아니요 구름 지나가고 싶다 갑자기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알맞은 형태로 쓰랍니다. 예.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I have met his cousin many times. 입니까? I have met his cousin many times. 그래서 이번
민규, 태희. 태희 has climbed the mountain twice. 태희 has climbed the mountain twice. 하셨고. 그쪽에서 다음. We have been to the water park before. 오케이. 그래서 대형. 베트남에서 The woman has eaten Vietnamese food three times. 그래서 three times란 대답 듣고 싶고요. 그러니까 twice란 대답 듣고 싶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5번 민규. Okay, Mino has played the piano in front of his classmates once. Once란 대답 듣고 싶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채점은 다 맞았네요. I have met his cousin many times. 나는 그의 사촌을 여러 번 만나본 경험이 있다. Tay has climbed the mountain twice. Tay는 그 산을 두 번 등산해본 경험이 있다. We have been to the water park before. 우리는 전에 그 워터파크에 가본 경험이 있다. The woman has eaten Vietnamese food three times. 그 여자는 베트남 음식을 세 번 먹어본 경험이 있다. Mino has played the piano in front of his classmates once. 민호는 그의 반 친구들 앞에서 피아노를 연주해본 경험이 있다네요. 맞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민규 트와이스 한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오케이, how many times has he climbed the mountain? 하면 안 되겠죠, 그쵸? 이제 어디가 약간 틀렸죠? 오케이, 어떻게 물어봐야 됩니까? 그래야 되겠죠. 몇 번이나, how many times, how often,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재현, three times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잠깐만. 여보세요? 어, 여 잠깐 올라와. 나 아직 수업 안 끝났어. 왜? 알았어, 내가 알아.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들어봐. 못 들었어, 다시 해, 그러니까. 아우. How many times? 맞잖아, how many times 맞잖아. 뭐가 아니야, 몇 번이나, 세 번. How many times, 그 다음 뭐? Has she eaten Vietnamese food? 하면 되겠죠. How many times has she eaten?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원스랑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Let me, 하면 되겠죠. 이거는 이렇게 물어볼게요, 3번은. 너는 또는 너희들 할게. 너희들은 워터파크 가본 적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한 번이라도 가본 적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너희들은 한 번이라도 그 워터파크 가본 적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The water park 하면 되겠죠. Have you ever been to the water park before? 하면 되겠죠. 뭐라고요? Have you ever been to the water park before? 그렇습니까? 예, EATEN 맞는데요? 예, 축하합니다. 빰빠밤빠밤빰. 94개 시험 또 칠까? 그 다음, 그 누구도 화성에 가본 적이 없다. 민규, 뭐라고 할 것 같아? Nobody has been to Mars ever. 라고 할 것 같고. 계속해서, 다음은, 메리는 그 산을 여러 번 본 적이 있대요. Has seen the trees many times. 할 것 같다. 재영, 나는 전에 러시아어로 쓰인 소설을 읽어본 적이 있다. I have read a novel in Russian before. Okay, 그래서 다음 채점.
담았죠? 그렇죠. 하나 틀렸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오케이, okay, nobody has ever been to Mars 한다? 당연하죠. Nobody has ever been to Mars. 제가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네?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선생님 편하네요. 눈치 만든다. Nobody has ever been to Mars. 됐습니까? 네. Nobody has ever been to. Ever가 들어갈 위치는 뭐가 들어갈 위치? Not 들어갈 위치죠. 됐습니까? 오케이, 아무도 가본 경험이 Nobody has ever been to Mars. Mary has seen the pictures many times. I have read. 잘 읽었습니다. Read라고. I have read a novel in Russian before. 오케이, 그 다음 미출신 부분에 주의해서 바르게 해석하려고. We have seen a concert once. 우리는 콘서트를 한번 본 경험이 있다. 한번 본 적이 있다 이러면 되겠고요. They have never been abroad. 그들은 나가본 적이 없다. 그 다음에 Bob has heard. 자, 여러분들 이번에 읽기 할 때 보니까 이거를 heard, heard 하시던데요. heard라니까 hear, heard, heard. Bob has heard the news before. Bob은 그 소식을 전에 들어본 적이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나는 중국에 두 번 가본 적이 있다. 재영아, 뭐라고 하면 될 것 같아? I have. 됐어? I have been to China two times. 그 다음 계속해서 태형, 피터는 전에 말을 타본 적 있다? 피터 had ridden a horse before. 맞나? 몰라? D 하나 더 쓸까? 좋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음 채점 two times가 아니고 뭐? twice라고? 좀 됐나? 오케이, written, spelling 이거 맞나요? 맞죠? 됐습니까? I have been to China twice. How many times have you been to China? I have been to China twice. Peter has ridden a horse before. 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현재 완료의 의미 계속. 에이, 다음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다음. 오케이, 그래서 for 4 years 라는 대답 좀 이따 듣고 싶고요. My grandmother는 귀찮으니까 she 하시고요. 계속해서 재영이 하자. Wednesday. She has been sick since last Wednesday 하셨고요. Since last Wednesday 라는 대답 듣고 싶습니다. 뭐라고 부를지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민규. 7. This building has been here since 1967 하셨고요. 그래서 민규 씨. He has been here for 3 years. For 3 years 듣고 싶고, since 듣고 싶고, 일단 다 맞았네요. 오케이, 그래서 1번 재영 뭐라고 되죠? 오케이, 지금 이 문장의 뜻이 나의 할머니께서는 여기에 40년 동안 사셨습니다 라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뭐라고 우리말로 보는데, 너의 할머니는 얼마나 오랫동안 여기에 사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이 뭐죠? 얼마나 자주는 뭐죠? How often? 그럼 얼마나 오랫동안은 뭐겠어요? 뭡니까? How long? 그렇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How long has she lived here? 뭐라고요? How long has she lived here? 지금 하는 게 현재 완료의 완료 계속 계속 결과 중에 무슨 용법? 계속적이죠. 그렇습니까? 계속적 용법의 가장 큰 특징,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long에 대한 대답. 이렇게 숫자 시간 단위 동안 사셨대죠.
됐습니까? 네. 또는 이 대답만 듣고 싶어. 뭐라고 그럴래, 그러면? How many years 하면 되겠죠. 몇 년 동안 How many years has she lived here 하면 되겠죠.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그렇죠. How long has she been sick 하면 되겠죠. 뭐라고요? How long has she been sick since last Wednesday. 자, since가 없이 그냥 last Wednesday는 무슨 뜻이야? 지난 수요일날에 라고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Last Wednesday에. 근데 since가 붙으니까 무슨 뜻이 됐어요? 지난주 수요일 이후로 지금까지. 뭐 또는 이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지난주 수요일 이후로. 됐습니까? 지난 수요일 이후로 since last Wednesday. since 어떤 것? since는 쓰는 건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since 어떤 것과 뭐? since 주어 동사. 됐습니까? 나는 세 살이었다. I was three. 내가 세 살이었을 때 이후로 지금까지 since I was three. 됐습니다. 그 다음, this building has been here. 자, 이 대답 듣고 싶어. 민규야, 뭐라고 부를래? 귀찮으니까 is로 바꾸고. How long? 그렇죠. How long has it been here? 그것은 얼마나 오랫동안 여기 있었니? How long has it been here? 됐습니다. 재영,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아우롱 has he enjoyed baseball? 그는 얼마나 오랫동안 야구를 즐겼나요? 아우롱 has he enjoyed baseball?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그러니까 계속 용법은 전부 다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 그래서 어떤 느낌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뭔가를 쭉 해왔다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거다. 다음, 밑줄 친 부분 어법상 바르게 고치세요. 다음, It has rained since this morning. 뭔 소리예요, 민규? 눈 중이다는 그렇고요. 오늘 아침 이후로 쭉 비가 내렸다. 됐습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비가 내렸다. 자, 방금 민규가 얘기했던 거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오늘 아침 이후로 지금까지 비가 내렸고 지금도 비가 내리는 중이다는 이렇게 하면 돼요. It has been raining.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나는 무슨 시즌 has 플러스 pp네. has 플러스 pp를 보고 무슨 시즌 하면서 지금 배우고 있죠. 현재 완료. 근데 be 플러스 ing네. be 플러스 ing는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시제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러냐? 현재 완료 진행형. 이란 시제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했고, 지금 이 순간도 그 행동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럼 they have been playing soccer는 뭔 소리야? they have been playing soccer. 그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축구를 했으며, 지금 이 순간도 축구를 하는 중이다. 예, 수업 중입니다, 아직. 예. 예. 오케이. 그래서 두 번만 배우면 될 거예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섞어 놓은 겁니다. 나는 현재 완료이기도 하고, 계속이기도 해.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쓰는 거냐. 말하는 시점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 행동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해왔다라는 얘기하고 싶을 때. 됐습니까?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런 식의 해석이 나왔길래 한번 얘기해 봤어요. 아직은 여기까지 갈 필요는 없고요. 이런 것도 배우게 되겠구나. Okay, it has rained since this. 오늘 아침 이후로 비가 내렸습니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민규가 하면 되겠네. They. 그렇죠. They have been married for 20 years. 뭔 소리죠? 그들은 어떤 상태를 쭉 유지해왔다? 결혼한 상태를 쭉 유지. 그들은 쭉 결혼한 상태였다. 몇 년 동안? 20년 동안. 됐습니까? 마찬가지 since this morning이란 대답 듣고 싶고 for 20 years란 대답 듣고 싶고 for 30 years란 대답 듣고 싶겠죠. 됐습니까? 계속해서 재영, 닥터 쿡.
Dr. Cook has been a doctor for 13 years. 그렇죠.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 뜻이죠. 13이 언제부터 30인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오케이. 30이었다. 30, 30이죠. 13년 동안 의사였고 지금도 의사입니다. 라는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since this morning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How long has it rained? 그렇죠. 얼마나 오랫동안 비가 내렸니? How long has it rained? Since this morning. 오늘 아침이고 지금까지. 됐습니까? 계속해서 for 20 years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How long have they been married? 다음 대답 뭐라고요? How long have they been married? 그들은 몇 년 동안 결혼 상태입니까? How long have they been married? 오케이, 계속해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Has he been a doctor? 뭐라고요? How long has he been a doctor? 얼마나 몇 년 동안 의사 경력이 경력이 몇 년입니까? 이 말이죠. How long has he been a doctor? 뭐라고요? How long has he been a doctor? 다음 계속해서 see 다음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할 때 관로안의 말을 이용해 써라. They moved here last year. They still live here. 한 문장 하면 민구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They have lived here since last year. 될 것 같다. Okay, Mina called a call 2 days ago. She has a call now. 는 한 문장 하면 다음 뭐 하면 될 것 같아? Mina has called a call for 2 days. 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Okay, 계속해서 Eric started to sleep 10 hours ago. He's still sleeping. 재영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하면 될까? 이제 to sleep for 10 hours 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this printer broke last Monday. It still doesn't work. 다음에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될 것 같다? As broken since last Monday. 하면 되겠다. 그 다음, she began to wear glasses when she was 6. She still wears them. 민규 생각하기에 어떻게 하면 될 것 같다? Glasses. She has wear glasses since 6. Year Z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예? 자, 채점은 다음 해볼까요? 5번에 Does where do 그렇죠. Where were one이죠. Where were one. 맞습니까? 네. Where were one. 또 무슨 얘기 시험 칠까요? 민들이? She has worn glasses since 6 years.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고쳐서 틀린 게 몇 개냐 하면 세 개 틀렸네요. 됐습니까? 한 번 맞냐고? 한 번 틀렸죠. 에릭 has slept for 10 hours. Agree? Don't agree? 네, 그렇죠. 에릭 has slept죠. 에릭 has... 잠깐만. 이거 지우고 간 거 아니야. 자, 읽으면 에릭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 했대? 시작했대. 쭉 시작만 하고 있어, 얘가. 어?
에릭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 행동은 뭔가요? 자는 거잖아. 그럼 과거부터 지금, 여기에 이 부분을 해야 될 게, 에릭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잤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 보면, 에릭이 뭐 했다? 시작했다. 투부정사 명사제문법이네. 뭐 하는 거? 잠자는 것을. 언제? 10시간 전에. 에릭이 10시간 전에 잠자기 시작했습니다. He is still sleeping.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는 건 시작을 한 거야? 잔 거야? 그러면 여기 이 부분에 이렇게 표현하는데, 에릭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잤습니다. Eric has slept. 그 다음에 10시간 전에 자기 시작했으니까 10시간 전에가 뭐로 바뀐다? 10시간 동안. 10 hours. 3번 잘 찾았네요. 그쵸? 3번 잘 찾아서 잘 고쳤네. 그럼 3번 틀린 거하고 똑같은 이유로 또 다른 문제가 좀 틀려있죠. 모르겠습니까?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They moved. 근데 뭐 했다? 이사했대죠. 어디에? 여기에. 언제? 작년에. 그들은 여기에 작년에 모았고. They still live here. 그들은 여전히 여기 산대죠.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작년 이후로, 작년부터 지금까지 한 행동은 이사를 한 거야? 산 거야? 그러면 앞부분에 주어동사, 우리가 첫 토막이라고 얘기하죠. 항상 땅콩 부분. 그들은 뭐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과거부터 뭐 했다? 살았다. 그럼 그들은 과거부터 살았다. They have lived. 어디에? Here. 작년에 이사 왔으니까 작년부터 지금까지 since last year 하면 되겠죠. 틀린 게 없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번 미나 caught a call. 미나가 뭐였대요? 감기 걸렸죠. 언제? 2 days ago. 이틀 전에 감기 걸렸답니다. She has a call now. 그녀는 지금 뭐 걸린 상태다? 감기 걸린 상태다. 그러면 앞부분에 미나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 행동은? 감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까? 감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까? 감기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 어? 감기를 이렇게 지나가던 감기를 이렇게 한 거야. 감기를 쭉 이렇게 한 거야. 이틀 동안. 감기를 이렇게 하고 있었잖아. 그래서 뭐? 미나 has had a call. 그래, Mina has had a cold for 2 days. 이틀 동안 감기를 보유하고, 감기 보군자의 상태를 이틀 동안 유지해왔다. 어? 자, 여러분들 has had는 안 되는지 아는 애들 되게 많아. has had 얼마나 쓰세요? 됐습니까? 이번 문제 계속. 미나가 계속 지나가는 감기를 이틀 동안 잡고 있는 거야? 감기다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있잖아. has had a cold. Agree?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하고 똑같잖아. 어? 감기를 걸리고 이건 시작했는 거고 2번, 3번 잘 보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is printer broke last Monday. It still doesn't work. 그렇죠? 이 프린터기가 언제 고장났다? 지난주 월요일날 고장이 났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여전히 지금 작동하지 않는데죠. 그렇죠? broken의 뜻이 뭐야? broken 부서진 고장난 상태인. 그러면 이 프린터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떤 상태다? 고장난 상태다. This printer has broken. 언제 이후로? Since last Monday. 맞죠? 됐습니까? 내가 틀렸죠. 됐습니까? 얘는 잘했어요. 잘하게 뭘 잘해 이렇게 해야지. 됐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있냐. 자, 3번하고 4번하고 똑같죠. 여기 started 쓰였고, 여기 begun 쓰였는데, 여기에 그녀가 시작했다. 뭐 하는 거? 안경 착용하는 것을. 언제? 그녀가 6살이었을 때. 6살 때 안경을 끼기 시작했고, 그녀는 여전히 안경을 착용한대죠. 그쵸? 그럼 앞부분에 그녀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 했다고 그래야 돼? 시작한 거야? 착용한 거야? 그쵸? 쭉 착용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she, 과거부터 지금까지 착용했습니다. She has run. 무엇을? Classes. 그녀가 몇 살일 때 이후로? 그녀가 6살이었을 때 이후로? Since? She was 6 years 뭐 old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자, since는 어떻게 쓴다고 했잖아. since 어떤 것 쓰는지. since 주어 동사 한다고 했잖아. 어? since는 이와 같이 여기에 있는 since처럼 모두 되고 전치사도 되고 모두 된다. 접속사도 된다.
자, since 6 years 한 뭐야? 6년 이후가 뭔데 도대체 6년 이후로. 어? 그녀가 6살이었을 때 이후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 years도 없는 거 왜 써가지고 뭐하고 since she was 6 하면 되겠죠? 그녀가 6살이었을 때 이후로. 자, 잘 보세요. she 많이 틀렸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를 왜 틀렸는지 잘 보세요. 여러분 틀린 첫 번째 이유. 자, 현재 완료 시제 과거부터 지금까지 무슨 동작을 했는지를 따지면 이사를 했어, 살았어, 과거부터 지금까지 살았잖아. 그러니까 감기를 캐치했어, 가지고 있잖아. 어, 과거부터 지금까지 시작을 했어, 계속 시작만 해. 시작만 해. 잠을 안 자고 쭉 잤잖아. 응? 어? 맞습니까? 동사 선택 잘하고요.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게 부사 부분 how long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만드느냐. 숫자 시간 단위 동안 for 숫자 시간 단위 for 6 years 6년 동안 됐습니다. 어떤 것 이후로 지난 월요일 이후로 since last Monday 됐습니까? 그 다음에 누가 뭐뭐 했다 누가 뭐뭐 했을 때는 when I was 6죠. 내가 6살이었을 때 when I was 6. 근데 내가 6살 때부터 지금까지 since I was 6 한다고 됐습니까? when I was 6는 when에 대한 대답이지만 since I was 6는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 아, 이거 못하겠네, 그치? 오케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난 토요일부터 지금까지란 말 없지만 있는 거죠. 계속이란 말은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인장상문한테 계속 비가 내리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비 내렸다 뭐 이거 비인칭 주어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비 내렸다 It has been rainy 해도 되고 it has 두 가지 it has been rainy 해도 되고 it has rained 해도 됩니다. 둘 다 가능. it has rained it has been rainy 그 다음에 지난 토요일 이후로 그렇죠 since last Saturday 됐습니까? 그 다음에 칼질하기 누구는 스티브는 how long what 오케이, 여기 사용할 동사는 use죠. 됐습니까? 스티브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뭐 Steve has used what? the computer How long? 그렇죠. for 3 years Steve has used the computer for 3 years 됐습니까? 오케이, 71쪽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해보세요. 오케이, 71쪽부터 몇 쪽까지가 숙제였더라? 70... 안 해요. 됐습니다. 오케이. 아직요. 예? 아직 현재 완료라. 자, 여러분들 워크북 풀어와야 돼. 됐습니까? 아니, 다 마저 풀어와. 됐습니다. 이거 풀어보면 밑에 다 풀어볼 수 있게 돼있어. 이건 어차피 펑셔널한 부분이야. 펑셔널한 부분. 펑셔널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능적 부분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런가요? 수고들 하셨습니다.